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79페이지에 있는 접속조사와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접속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조사는 일단 단어 접속조사. 단어 접속조사 또는 문장 접속조사가 있다. 자, 단어 접속사와 관련돼서 말 그대로 단어와 단어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조사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같은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영수와 영희는 친구 사이다. 여기에 쓸수 있겠고요. 문장 접속조사로서 이해될 수 있다면, 다음 같은 게 있겠죠. 영수와 영희는 수험생이다. 공무원 수험생이다.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자, 위에 문장은 친구 사이다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 영수와 영희는 둘로 나눌 수 없죠. 따라서 전체가 하나의 주어로서 역할하므로 이때의 영수와 영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등한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는 이때의 와를 갖다 보는 단어 접속조사. 이런 경우는 주어 플러스, 이게 주어부죠? 이게 주어부, 그 다음에 친구 사이다가 서술부로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번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슨 문장이냐? 혼문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수와 영희는 수험생이다 할때 영수는 수험생이다, 영희는 수험생이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경우는 견문장에 해당된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조사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단어 접속조사와 문장 접속조사, 단어 접속조사로 이어졌을 때는 혼문장이라는 것, 문장 접속조사로 이어졌을 때는 견문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격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격조사 기능을 갖다 대신하는 것을 보조사라고 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격조사와 더불어서 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조사 앞뒤로는, 보조사 앞뒤, 보조사라고 할때 보조사 앞뒤로는 격조사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조사,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만 쓰일 때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가끔씩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 나오냐면, 보조사가 격조사 기능을 대신할 때 그 보조사의 문장 성분에 관련돼서 나올 때가 있겠고, 더러는 이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격조사 기능을 대신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의미를 추가한다, 가의성이라고 그래요. 가의성이다. 가의성이다. 의미를 추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생략이 불가하다. 가의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불가하다, 생략이 불가하다. 이것을 그냥 보조사로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의미를 추구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생략이 불가하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영희는, 자, 영희가 밥을 먹는다 합시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는 문장이 있고, 영희가 밥도 먹는다가 있습니다. 자, 영희가 밥을 먹는다, 영희가 밥도 먹는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영희가 밥을 먹는다 할 때, 이때 을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격 조사로 쓰이는 거고, 영희가 밥도 먹는다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조사 을을 대신하면서 밥만 아니라 다른 것도 먹었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이때의 도를 보조사라고 할 때, 이때의 도는 생략할 수 없다. 이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밑줄 친 조사 가운데 생략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할 때는 보조사를 찾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조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보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이런 교재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사와 관련해서는 그게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표별보조사. 표별보조사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협수보조사. 자, 표별보조사와 협수보조사 정도만 알고 있을까요? 표별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서로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치 부여,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표별보조사라고 하고, 협수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을 협수 보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표별 보조사와 협수 보조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별 보조사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는이 있다든가 은 또는 뿐 또는 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표별 보조사를 한다면 협수 보조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도가 있죠. 도랄지 그 다음에 너조차 그러느냐 너까지 그러느냐 너마저 그러느냐 너마저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협수 보조사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보조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면서 보조사에는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협소 보조사와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표별 보조사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에 있어서 보조사의 갈래와 관련돼서 내용적인 것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쭉 한 번씩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 게 내가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그 조사에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점.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이 중에 이제 격조사나 접속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조사는 생략이 불가하다.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의성이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여러분들 교재 8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용언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부 용언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 점에서 별 5개 정도 해놔야 되겠다. 자, 용언이라는 겁니다. 주체와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를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에는 주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문장 내에서 주된 기능이 서술어 기능이 하는 것을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어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동사는 주체가 되는 사람의 움직임을 표시할 때 동사고요. 주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실 때 이 동사와 형용사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가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역시 그 가운데 박스 속에 동사, 형용사 구별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 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판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동사와 형용사 구별이다. 동사, 형용사 구별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었겠는데 일단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 구별과 관련돼서 기억을 해둘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동사와 그러면 형용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가장 1차적인 것으로는 움직임이냐 상태나 성질이냐 이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겠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다가 있다. 가다는 동사라는 것이고 아 곱다 참 곱디요 곱다 아 이건 형용사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젊다라는 말이 있어요. 젊다, 젊다와 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품사를 어떻게 할까요? 젊다 늙다의 품사는 뭘까요? 자,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번 맞춰볼까요? 젊다 늙다. 자, 젊다 늙다 하면 어떻게 보면 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것처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 젊다와 늙다는 품사, 젊다는 형용사지만 늙다는 동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품사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일단 동사와 형용사에 있어서 품사 구별의 방법에 대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자, 일단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앞에가 뭐냐? 현재 시제어미. 현재 시제어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는이나 니은이나 또는 는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어미를 넣을 수 있으면 동사하고 넣을 수 없으면 형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다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있어요. 자, 가다에 대해서 간다는 대지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죠? 그렇죠. 곱다에 대해서 곱는다 말 안 되죠. 자, 그럽니다. 또 금방 했던 것처럼 젊다에 대해서 접는다는 안 되지만 늙다에 대해서 늙는다는 되죠. 그러니까 늙다는 동사고 젊다는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현재 시제 어미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의도형 어미. 의도형 어미에 됐을 때 뭐뭐 리어 뭐뭐 리어고 리어고라는 것이 있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그렇죠? 리어고라고 하는 것 자체 의도형 어미랄지 리어고. 따라서 우리가 애쁘려고 한다, 가려고 한다, 먹으려고 한다는 말 쓰면 애쁘려고 한다는 안 되죠. 이거 관련해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미에 있어서 대표인실 나나 아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 동사하고 붙일 수 없으면 형용사.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청형 어미. 이렇게 했을 때 청위형 어미. 자, 청형 어미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그 뭐뭐 새, 뭐뭐 자 같은 것이 있죠. 가자 되죠? 그러니까 동사. 예쁘세, 예쁘자 이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도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시제 어미를 붙일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고, 이 밖에 명령형 어미나 청형 어미, 의도형 어미를 붙일 수 있으면 동사, 붙일 수 없으면 형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박스 속에 됐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관련된 것이 시험에 잘 나왔어요. 특별히 물론 우리가 없다가 있다든가, 없다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다가 있다든가, 이건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형용사인데, 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요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있다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 하나죠. 이 있다가 동사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있다에 대해서는 품사 통용으로서 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따에 대해서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요. 별표시 뭐 되겠 정도 그려놓고 가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형용사를 쓸 때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때 또는 뭐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 상태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로 취급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겠고, 동사로 취급할 때 동사로 취급할 때는 대체적으로 머물다의 뜻일 때 머물다. 대체 동사처럼 쓰인 것은 이제 동사처럼 활용합니다. 명령형 어미가 붙을 수 있고 현재 시제어미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머물다의 의미일 때나 진행의 의미일 때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동사로 취급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뭐 있어라, 야 너는 그냥 회사에 가니까 있어라, 그냥 있어라 할 때 있어라 이런 형태로 된다든지, 아니면 있는다, 있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대체적으로 동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처럼 활용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조용언으로 쓰인 것 중에서 가고 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때 가고 있다 할 때 이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적 의미를 쓸 때는 동사로 취급하라 라는 겁니다. 존재적 의미일 때는 뭘까요? 이렇게 신은 있다, 신은 있다 이런 식으로 존재적 의미를 갖고 있거나, 나는 뭘 갈까요?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소유적 상태적 의미를 나타낼 때는 뭘로? 형용사로 취급한다. 또 가지고 있다 라 할지, 그 다음에 놓여 있다 라 할지, 상태적 이때 상태 이럴 때는 형용사로 취급한다는 사실. 그래서 시험 문제 있다에 대한 품사 구별 잘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니까 다음 같은 것이 있었나, 품사 통용원에 대해서 밑줄 짝 여섯 번째 항목 밑줄 해놓기 바랍니다. 품사 통용원에 대해서 크다, 크다는 형용사인데 큰다는 동사, 현재 시험에 들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넓다는 형용사인데 넓히다는 것은 결국 넓히다, 뭔뭣을 넓히다 해서 사동접사 히가 들어가서 동사화 됐다는 것이고, 기쁘다 그 자체는 형용사입니다. 기뻐하다는 동사, 좋다는 형용사지만 좋아지다는 동사죠. 박다는 형용사, 박는다는 동사. 잘 기억해 두고 합니다. 날이 박는다 할 때는 동사로 쓰인 거죠. 다리 박다 할 때는 형용사입니다. 똑같은 박다지만 쓰임이 틀리죠. 그러므로 주의를 좀 해둬야 됩니다. 이 밖에 물이 막다 할 때는 형용사지만 뭐 이렇게 한다고 물이 막는다고, 물이 막는다고 할 때 막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는이 들어갔으면 동사로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붓다 형용사지만 붓는다 할 때는 동사로 취급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또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본용과 보조용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 구별의 문제 잘 나왔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있다, 있다에 대한 이야기 확실하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용과 보조용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용어인과 보조용어는 구별하리다. 자, 이 본용어와 보조용어 구별해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랬을 때, 본용어라고 하는 것은, 본용어는 반드시 보조용어 앞에 옵니다. 그래서 본용어는 완전 서술 가능하다, 완전 서술 여부, 완전 서술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본용어는 완전 서술을 할 수 있다면 보조용어는 완전 서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자,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할 때, 자, 학교에 가다. 자, 이때 가다 싶다가 각각 용언인데, 이때 나는 학교에 가다는 될 수 있지만 나는 학교에 싶다는 말은 완전 서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가다를 본용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십다를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이해를 좀 해두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한 구별 기억하면 되겠어요.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에 가고 싶다와 관련해서 생각해 둬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다음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어요. 항상 보조용언은 본용언 뒤에 온다는 사실. 자, 그러나 그 본용언 뒤에 와서 다음 같은 경우 있습니다. 나는 뭐랄까요? 나는 집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는 집에서 출발하고 있다 할 때, 시작점을 나타낼 때 나는 집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는 집에서 있다, 나는 또 집에 있다, 또는 집에서 있다, 집에 출발하고 있다, 또는 출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문맥적으로 맞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자, 나는 다시 하나 예를 바꿔서 봅니다. 나는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다. 나는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다 할 때, 이때 나는 침대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때요? 이때는 각각 자다나 일어나다가 각각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으면서 완전 서술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것은, 이것도 본용언이고 이때 일어나다도 본용언이다. 자,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다 이 문장, 그래서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겹문장이 되는 겁니다. 전문장.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항상 본용은 다음에 온다고 해서 보조용은 아니다. 그때 뒤에 따르는 용언이 본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면 이거는 본용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몇 개입니까? 자다 하나, 일어났다가 하나가 되지만 나는 학교에 가다 할 때 본용과 보조용언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본용과 보조용언을 합쳐서 서술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어가 하나, 이거는 서술어가 두 개, 이렇게 서술어가 두 개일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겹문장일 가능성이 거의 99%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본용과 보조용언 구분하는 것들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구별법과 관련돼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84페이지의 기억,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을 때, 사과를 먹고 싶다,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본용언이 없이 쉽다, 보조용언 혼자 독립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밖에 단독으로 서술어가 된다고 해도 문장의 쓰인 뜻과 다를 때, 자, 이렇게인데 철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 때 살아왔다라는 말이 있죠. 이때 살다의 미줄짝, 왔다의 미줄짝. 자, 물론 철수는 그렇게 살았다, 철수는 그렇게 왔다라고 할 때 뒤에 왔다를 통해서도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때의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다라는 본래의 의미로 쓰이지 않을 때는 보조용언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기억과 니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장 가운데 보겠습니까? 옷을 빨아입었다 할 때 옷을 빨았다 그리고 옷을 입었다 각각 본용은 본용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값을 깎아줄 때는 값을 깎다는 데지만 값을 줬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주때 주었다는 보조 용언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옷을 빨아입었다는 문장은 견문장이 될 수 있지만 값을 깎아주었다는 문장은 헌문장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정리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본용 다음에 보조용 나오는데 그때의 본용과 보조용어를 연결해주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그 보조적 연결어미의 가장 대표인 것 중 하나가 아흑의 지구. 다 같이 시작. 아흑의 지구가 대표적인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명사형 전성음이 없을 때는 보조사가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기는 한다, 춥기도 하다 할 때 각각 명사형이 기 다음에 는과 도가 각각 보조사로서 쓰인 거죠. 그래서 이와같이 보조 용언에 있어서의 구성과 관련돼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음이가 붙어서 뒤에 보조 용어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다 할 때 먹다 본용은 어라는 보조적 연결음이가 뒤에 보조용은 보다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먹기는 한다 할 때는 용언의 어감 먹의 명사형음이 기와 관련돼서 뒤에 는 보조사를 통해서 먹기는 한다 할 때 뒤에 한다가 보조용언이고 춥기도 하다에서의 하다도 역시 보조용언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문장 내에서 활용에 관련돼서 이제 84페이지 활용이라는 것에 밑줄짝 기록을 바랍니다. 활용에 대한 이야기. 자, 이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은데, 어? 살활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자 삼수변에다가 혀설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혀에 물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활, 살활자고요. 쓸 용자와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활용이다. 자, 활용에는 활용한다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나누어진다는 것이고 그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드리는 것을 바로 활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했죠? 앞서 품사와 관련돼서 소위 형태상 얘기할 때 가변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변어에 속하는 거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우리 국어의 서술격 조사는 많다 적다? 적죠? 뭐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다 하나만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간과 어미가 있을 때 가변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와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간과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종류가 있죠. 활용의 종류에는 그래서 귀칙활용, 귀칙활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규칙 활용이 뭐고 불규칙 활용이 뭔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규칙이 있다. 규칙 활용,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별 다섯 개 정도 해놓고, 이것은 뭐 한글 맞춤법과도 연결돼서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규칙 활용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뭘 규칙 활용이냐?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결국 어간과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 어간과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규칙 활용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변하더라도 특히 어간이 변하는 경우 있는데 어간이 변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변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어간이 변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으로 넣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막다가 있습니다. 막다에 대해서 뒤에 모음으로 썼단 말. 일단 규칙과 불규칙이라는 것은 자음이 왔을 때 환경이 아닌 모음이 왔을 때 환경에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얘기하는 거니까 막다에 대해서 막아,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지 않죠. 먹다 해 대해서도 역시 먹어. 어간, 어미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귀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어간이 변하더라도 문법적으로 귀칙 활용으로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변함에도 불구하고 귀칙 활용으로 넣어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이거 알아둘까요? 소위 의탈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탈락. 모음과 관련돼서는 의탈락이 있고 자음과 관련돼서는 니을탈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규칙 활용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의탈락 관련돼서는 쓰 플러스 어가 있다. 쓰다 있죠? 이때 의가 탈락하고 뭐가 됩니까? 써가 되죠.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따르다. 따르 플러스 아가 오게 되면 의가 탈락하고 뭐가 됩니까? 따라가 되죠. 이것들도 역시 우리가 의탈락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자, 리을 탈락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용언에 있어서 살다가 있습니다. 살다 했다가 우리가 오가 오면 모음을 써만 오가 오면 뭐가 되죠? 사오가 되죠. 이것도 역시 리을 탈락 역시 규칙 활용으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 위에 우리가 규칙 활용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들도 규칙 활용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모음 조화와 관련된 것. 모음 조화와 관련된 것도 규칙 활용으로 넣어줍니다. 예컨대 보게 되면 먹다에 대해서 먹어가 음성모음이다. 음성모음 다음에 음성모음 뭐가 온다?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성모음 다음에는 양성모음이 온다. 아 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음 조화도 역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만은 어미가 변화되더라도 이 경우는 앞에 모음의 조건에 의해서 변화된 것으로서 규칙으로 넣어준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되더라도 규칙으로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탈라 니을 탈락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규칙 활용에 대한 것과 관련에 대해서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변하는 것이 있죠. 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죠.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여기다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불규칙 활용. 자, 어간. 자, 이때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첫 번째 어간이 변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어미가 변한 것이 있다. 세 번째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다. 아까 앞서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규칙 활용을 했죠. 변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으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변하는 것이 있고 또 어미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간과 어미가 다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간이 변하는 경우에는 크게 다섯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시옷불규칙,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그 다음에 르불규칙, 우불규칙 이렇게 해서 시옷, 디귿, 비읍, 르, 우 이런 불규칙이 있습니다. 불규칙으로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옷불규칙이라는 게 뭐냐, 다음 같은 경우에 있죠. 자, 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졌다. 졌다가 있고 섰다가 있어요. 자, 항상 불규칙이냐 규칙이라는 것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를 가지고 그 조건 속에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규칙과 불규칙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졌다에 있어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에는 한번 모음을 쓰다만 어나 아나 어를 넣으면 알아요. 그래서 젖 플러스 어가 오니까 저야 저서야 저죠. 이렇게 어간에 시옷이 탈락하는 것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솟다 같은 경우는 솟 플러스 아가 왔을 때 이 경우는 그대로 소사 시옷이 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규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불규칙이고 이거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디귿 불규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디귿 불규칙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 예를 든다면 묻다라는 말에서 똑같은 묻다가 있는데 묻다도 딱 우리가 질문하다. 질문하다에 문자가 있죠. 물을 문자. 그 다음 땅에 묻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별해서 보면 묻다의 어간 무세 모음을 쓰면 어가 오면 묻어요 물어요 물어가 되죠. 디귿이 니을로 바뀌죠. 이것을 디귿 불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묻 플러스 어가 왔을 때 이 경우가 묻어 변하지 않죠. 그러면 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뽑다가 있다고 합시다. 뽑다. 뽑다가 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고 뽑다. 그 다음에 곱다가 있다고 합시다. 자, 둘 다 어간이 비읍불하고 끝났는데 여기에다가 모음으로 한번 시작한 말을 넣어보자 이거야. 그래서 뽑아 할 때 뽑아는 그대로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죠. 이건 규칙입니다. 그러나 곱다 같은 경우는 곱에다가 뭐가 오니까
아가 오면 이것이 고아가 되죠. 비읍이 어디는 거 없어졌죠. 물론 오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없어지면 비읍불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체로 비읍불규칙 가운데 단음절 형태 가운데 와로 끝나는 것, 즉 모음조화를 지켜주는 것은 고아가 있고 그 다음에 돕다라는 말이 있죠. 돕플러스 아가 왔을 때 이것이 도와. 이 두 가지만 와로 끝나고 전부 다 비읍불규칙 용어는 뭘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도 워로 끝난다. 그래서 가까워, 고마워, 외로워 전부 다 워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에 르불규칙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면 일단 르불규칙 용어는 여기다 좀 빼서 설명할게요. 에? 여기서 빼서 설명하면 르로 끝난 말이겠죠. 어간이 르로 끝나는 거 다르다. 르로 끝났을 때 용어의 어간 다르다음에 다르다음에 모음으로서 말 아가 왔을 때 의가 탈락하고 어간에 있던 리을이 어미로 넘어가고 어간에 리을이 첨가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달라가 되죠. 이렇게 리을 리을꿀로 되는 것을 르불규칙 용어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우불규칙과 관련해서 생각해 둔다면 보통은 우리 우불규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볼까요? 자, 두다가 있습니다. 두다. 두다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푸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때 두 다음에 모음시험을 어가 왔다 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축약이 돼가지고 축약에 대해서 더라고 하죠. 그런데 푸다 다음에 어가 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가 탈락하고 퍼가 되죠. 이렇게 나머지들에 있어서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만 오더라도 우가 탈락하지 않고 축약 형태로서 대시할 수 있는데 요 경우는 아예 우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불규칙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 국어의 우불규칙은 푸다 하나뿐이 없다는 점. 이것이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다.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자, 시옷, 디귿, 비읍, 르, 우. 그래서 싸다바루 이렇게 외워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싸다바루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정리됐죠? 싸다바루. 자, 이런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우불규칙, 르불규칙, 시옷불규칙, 비읍불규칙, 디귿불규칙에서 이렇게 외워서 우르사보다 우르사 우리가 간 기능 간 보에는 우르사 우르사보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싸다바루 하든지 아니면 우르사보다 외우든지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에 대해서 이쪽으로 빼서 좀 잠깐 설명하면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자, 일단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너라 불규칙, 그 다음에 여불규칙, 그 다음에 러불규칙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라 불규칙은 오다계열에서만 나타납니다. 오다계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너라 불규칙이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에다가 알아. 이때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은 여기에다가 한번 알아나 어랄로 봐요. 알아나 어라. 명령형 어미 알아나 어라를 넣어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는 문제는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넣어봐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져주면 돼. 따라서 오다에다가 알아를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오너라가 되죠. 따라서 너라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여불규칙은 어떤 거에서 나오냐? 하다계열. 하다계열에서 여불규칙이 나오죠. 하나 예를 들어보니까 이름을 나오죠. 하다의 어간 하에 뭐 명령어미 아라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라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여라불규칙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굳이 아라를 붙이지 않고 아만 붙여도 이것이 뭐가 됩니까? 하여가 되기 때문에 여불규칙을 한 거죠. 그래서 여불규칙 하다계열은 다 여불규칙이다. 그 다음에 러불규칙이 있습니다. 러불규칙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러불규칙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둘까요? 자, 형용사 가운데 푸르다가 있습니다. 푸르다가 있다든가 누르다가 있다든가 동사 이르다 어디 어디에 다다르다 어디 어디에 다다르다 할 때 동사에 이르다 이렇게 세 가지만 러불규칙 용언이다.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 하나 생각한다면 여기 되어 있죠. 푸르다에 모음성을 어가 오니까 뭐가 되죠? 이 경우가 푸르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미가 변한다 러불규칙. 누르다에도 어가 오니까 누르어 누르러 누르러 해서 러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르다가 있다 할 때 어디 어디에 다다르다
할 때 이르 어 이것이 뭐가 돼요? 이르 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법에 대해서 러 불규칙이라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푸르다, 두 번째 누르다, 세 번째 이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미갑이라는 불규칙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잠깐 징검다리 문제 한번 제시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다는 단어는 불규칙일까요? 규칙일까요? 하나, 둘, 셋. 예, 그렇습니다. 이 공부하다는 하다 계열로서 공부하여라 여불규칙 용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만 여불규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다 계열이 다 여불규칙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돌아오다가 있습니다. 돌아오다는 규칙일까요? 불규칙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돌아오다 같은 경우도 돌아오너라 너라 불규칙이죠. 따라서 오다 계열은 다 너라 불규칙, 하다 계열은 다 그렇지 여불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감과 어미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있어서 어감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 여야 히읗 불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어감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에 무슨 불규칙이 있다? 히읗 불규칙이 있다. 요거 좀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대체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하야타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하야타 할 때 모음으로 쳤단 말 아가 오니까 아가 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모음과 모음 사이 울림과 울림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하고 아가 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느냐 하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히읗 불규칙 즉 어간도 변했고 어미도 변했다. 하나 더 설명해 볼까요? 허엿하는 날도 들어서 설명할 수 있죠. 허엿하, 허엿했다, 어간었다. 그러면 이것도 어가 이로 바뀌고 히읗이 탈락해서 이 경우가 허예가 된다. 이것을 무슨 불규칙? 그렇죠. 이것도 역시 히읗 불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2016년부로 우리가 표준으로 인정되는 활용하는 데서 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히읗 불규칙과 관련돼서 히읗 불규칙 관련돼서 추가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름 제시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다음 같은 내용이 있죠. 그런데 말 같아가 있다. 말 같아 할 때 말 같다음에 특히 내가 왔을 때 이 경우는 보통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울림과 울림설에 있어서 히읗이 탈락해서 말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내용 가운데 하나는 말 같네 그대로 히읗을 탈락하지 않고 쓰는 것도 맞다고 처리했습니다. 둘 다 맞는 걸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말다라는 말에서 말다 이 말다에 있어서 활용의 문제는 말아 마 또는 말라만 쓸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이제는 말 다음에 명령형이 아라고 들어도 그대로 말 아라를 같이 쓸 수 있다고 처리했으니까 이거 잊지 말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금방 배웠던 가운데 푸르다가 있습니다. 푸르다에 대해서 뭐가 있냐 푸르르다가 있는데 이때 푸르르다는 원래 틀렸다고 했지만 지금은 푸르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말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이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걸로 처리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푸르르는 하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활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변하지 않는 것 또 변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이다.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간이 변하거나 어미가 변하거나 또는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불규칙 활용이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으로 넣어줬다는 것. 따라서 오늘날 학교 문법에서 일단 불규칙 활용으로 잡아주는 것은 아홉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주는데 그때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르사보다 외운다든지 아니면 또한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에서는 여러 나라 여불규칙 너라불규칙, 그 다음에 러불규칙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은 히읗불규칙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을 구분할 줄 아는가에 대한 여분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맞춤법과 연결되어서 나온다면 이렇게 불규칙활용한 대로 결국 표기상에 있어서 적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적을 때에 옳게 적느냐
옳게 적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규칙과 불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